안녕하세요. 2021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세션 5번 기초예술범주의 변화와 공공지원의 역할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정종렬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1년 한해 동안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관련 주요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사회자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웨비나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월 중 다시 보기 서비스가 6개월간 제공됩니다. 또한 2021년 1사분기 중으로 대토론의 사후 자료집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되는 문화예술의 현재성 진단 세션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술과 유관기관 및 학교 관계자, 대학생 등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줌으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세션에 참여하신 발제자, 토론자들 분들 외에도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Q&A 및 채팅 기능을 통해 질의사항, 의견사항 등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되는 종합 자유토론 시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 의사 발언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에서는 배리어 프리를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시고, 혹여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하단의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주시거나 향후 제공되는 다시 보기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주제는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입니다. 총 12개의 세션 중 오늘 진행되는 세션은 다섯 번째, 기초예술 범주의 변화와 공공지원의 역할입니다. 본 세션의 목적은 기초예술의 의미와 범주 확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되는 과정과 모습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의 참여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다시 기초 예술인가를 주제로 박신희님께서 발제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유은선, 이훈경, 정희숙, 방현석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발제자이신 박신의 님께서 왜 다시 기초 예술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신희 선생님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으로서 21세기 예술경영, 문화예술경영 등의 여러 도서를 집필하셨고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책임위원이셨습니다. 또한 2004년 기초예술 100서에도 관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술 관련 활동,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렬 위원님. 저는 이번에 다시 기초예술을 얘기하게 되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여러 환경 때문에라도 다시 기초예술을 얘기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발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왜 다시 이 시기에 기초예수를 논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정종렬 위원님이 말씀을 저를 소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 이 논의가 촉발이 됐었고 2005년에 그 기초예술연대가 있었고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 기초예술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문화예술계에 제대로 된 예술 정책을 논하자는 지점에서 이슈 파이팅이 제기가 된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2005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큰 기대치하고도 맞물려 있게 되면서 사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절은 이게 이제 관료체제였기 때문에 예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없었다는 이런 반성이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내적 요구에서 비롯해서 이런 논의가 주어졌고요. 그렇다면 이제 굳이 왜 순수 예술이란 말이 있는데 기초예술이란 말을 쓰는가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도 이미 기초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밀한 의미의 자연과학을 응용과학과 대응해서 쓰기 시작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과학적 성과물은 기초과학, 자연과학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기초예술 역시도 기본적으로 이 예술을 근간으로 콘텐츠 산업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도구적 가치를 활용하는 예술 활동으로 전파가 된다는 지점. 그래서 당시 정부가 사실 이제 김대중 정권부터 이제 문화산업에 대한 엄청난 지원이 됐고 그 지점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그 당시 굉장한 투자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에 IT와 이런 Recording in 콘텐츠 progress. 산업이 발달할수록 더욱 기초예술을 튼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줄기였고요. 그리고 그때 그 많은 백서 내용을 보면은 결국 기초예술이 다양한 문화산업의 이 산업적 그 기반으로서 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다시 기초예술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그런 지점에 본다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초예술이라고 하건 아니면 순수예술이라고 하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예술에 대한 인식이 좀뭐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었나를 보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전에 기초예술 얘기하면서 이 문화 콘텐츠 산업 또는 IT 관련한 다양한 산업에 대한 기초예술의 적용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더 엄청나게 이 ICT라든가 4차 산업혁명까지 오게 되면서 이 기술 가속화와 환경 변화는 엄청나게 변했는데 사실 예술계의 대응은 별로 없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 예술과 기술 담론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학예술 교육에서 예술과 기술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에 따른 창작 성과도 미흡하면서 사실은 이런 대응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예술과 과학에 대한 문화예술 인프라도 없었다는 것도 저는 하나의 결격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미디어 아트 센터가 없게 되면서 오히려 예술과 기술을 연계를 할 이런 인프라적인 매개 기능도 크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콘텐츠 산업과 예술 정책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 기초 예술을 산업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콘텐츠 산업 자체도 보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기술 중심으로 성과를 가다 보니까 이 예술성이라든가 어떤 기획적인 퀄리티, 이 주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이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콘텐츠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이런 역효과도 동시에 발현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또 한국의 문화 정책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예산도 늘었고요. 그렇지만 결국 정책이 기초예술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기초예술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부가 다소 좀 소극적인 형태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했지만 이것은
것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정책 성장에서 이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문화민주주의가 너무나 과대하게 되면서 뭐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을 비롯한 생활문화나 생활예술,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교육사업의 그 비중이 커지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창작 지원은 감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향유 정책이 과대하게 성장했지만 사실은 그 향유 정책이 예술 옹호 세력이나 관객 개발로 이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생태계적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 정책 전반에서 이 성과주의적 관점이나 효용주의적 시각에 따라서 기초 예술도 다분히 이 성과주의적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기초 예술의 자생력을 키우겠다. 근데 그말 자체가 사실은 기초 예술의 속성을 전제하지 않은 그런 요구고, 또 예술 산업을 무리하게 적용한다든가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늘그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문예지능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결국 향유지원인데요. 이 향유지원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초예술의 향유보다는 오히려 그 향유의 범위가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여행이라든가 스포츠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향유 정책의 많은 지원금들은 기초예술로 머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또 위원회가 이런 복권기금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과연 위원회의 정체성이 사실은 기초예술을 진흥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도 하나의 논란의 소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기초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 합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오늘 논의의 그 핵심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지난 그 참여정부 때 있었던 그 자료집에 따르면 기초예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한 사회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진 예술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의 1차 예술 행위에 속하는 모든 예술 영역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범주에 있어서는 순수 예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당시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상에서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장르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겁니다. 어떻게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문화예술 정의가 장르로 되느냐라는 논의도 있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문화예술로 기술됐던 장르 중에 연애와 영화를 제외한다라는 그 기술을 했었습니다, 범주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범주가 더 확장이 돼서 지금은 건축도 있고 미술의 응용 미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기준에 의하면 결국 응용 미술도 제외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장르 가운데 이렇게 영화, 연애, 응용 미술을 제외하는 방식으로는 기초 예술의 범주적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이 문제를 똑같이 의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기초 예술만 강조할 경우 새로운 장르나 복합 장르 및 문화 산업의 비영리적 실험 영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초 예술의 정의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또 모든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 요소로서 기초 예술을 지칭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범주 같은 경우는 순수예술로 보는 게 저는 범주 여전히 순수예술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순수예술이 파생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생관계 속에서의 범주적 구도를 조금 더 새롭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기초예술의 범주 변화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예술의 개념적 구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 기본적으로 효용성 개념에서 효용성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 자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충족적이고 자기완성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술은 본원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탈효용성과 무목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예술이 이런 그 근본적인 가치를 갖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는 결국은 삶을 위해서 있다라는 이런 관계성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자기 확장성을 갖는다는 것이 저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주요한 예술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자, 옆에 보시는 거는 그동안의 문화 경제학자들이 왜 예술은 외부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가의 논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초기에는 19세기에 이미 존 러스킨이라는 화가이자 정치 경제학자이자 아동 문학가이자 종교학자인 아주 다분히 그 정말 멀티플레이어 같은 그 능력을 예술적 역량 또는 학문적 역량을 지닌 이 사람이 예술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1857년의 책에서도 예술은 외부 자본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훨씬 사회적 가치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고요. 그다음에 1966년에 보물과 보혜는 이 공연 예술의 경제적 딜레마라는 책에서 공연 예술이 기본적으로 이 외부 효과와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겠죠. 외부 효과와 투자 간의 모순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한 대로 이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연 그 출연진과 스태프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와 그다음에 그 제작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근데 그만큼 투자를 했지만 아무리 객석을 꽉 채워도 티켓 수입만으로는 그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원래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계 효용이라는 뜻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대중화되긴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비용 질병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만큼의 티켓 수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은 한편으로 예술은 또 공공재이기 때문에라도 수익을 목표로 할수 없다라는 점. 물론 수익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스피루버 효과처럼 작품이 너무 좋아서 수입이 나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질병을 증명을 하면서 문화 경제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외부 자본 투입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핀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기초예술의 존재 방식은 어떨까를 보면은 누구의 예술인가라고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초예술은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의 예술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예술은 어떻게 습득되는가라는 것은 나름대로 예술을 이제 예술가들은 예술의 업을 본업으로, 그러니까 평생의 업으로 삼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 보장되고, 그다음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그러나 이제 예술을 어디서 만나는가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장르 전용 공간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연장, 미술관과 같은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관객을 만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 예술이 좀더 파급되기 어려웠던 이런 그 물리적인 한계로 이 유통 구조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존재 방식 속에서 아까 그 문화 경제학에서 외부 자본 투입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기초 예술의 그런 유통 구조의 제한적인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국가는 왜 예술에 투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예술은 기초 예술은 본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혜택은 뭐냐면 개인의 어떤 자기 충족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충만함 그러면서 그 결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훨씬 더이 외부적인 효용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 구도라든가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체계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가치를 갖게 하는 어떤 역량을 갖는 힘,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혜택이겠죠. 자, 그런데 본질적인 혜택 그 자체는 도구적 혜택과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통해서 자기 체험, 자기의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고 자기 충만감 속에서 자신이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인정하게 될 경우에 그 경우는 결국은 타인의 관계도 개선되고 커뮤니티에 대한 관계도 개선이 되면서 이 사회자본이나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술은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는 이 도구적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그 도구적 가치는 본원적 가치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예를 들자면 만약 노숙인에게 무용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을 때그 노숙인이 무용을 통해서 일단은 본원적 가치에서의 자기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예술은. 그래서 자기의 몸을 발견하고 무용이라는 게 결국은 몸의 언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숙인이 자신의 몸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걸음걸이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의미는 바로 자기 존중감이 생겼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생기지 않고는 그 다음에 도구적 가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 나름대로 자기 삶을 꾸리거나 뭐 이런 식의 도구적 가치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벤자민 젠더는 이제 보스턴 필하모니의 지휘자인데 이분이 남아공에 가서 쇼팽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쇼팽을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형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선생님의 쇼팽을 듣고는 저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기초 예술은 그런 본원적 가치의 변화 속에서 그것에 강력한 힘이 있고 그런 힘들이 모아서 사회적으로 외화되는 도구적 가치를 형성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그 문화재단이나 많은 예술기관들이 바로 이런 도구적 가치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예술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더 예술로부터 비롯하는 문화의 사회적 영향을 하면은 예술이 건강과 치유도 맡을 수 있고 또 예술 교육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할수 있고 또 지역 공동체를 도시재생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예술 또는 문화 다양성 그다음에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예술이 쓰이고 또 이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데도 예술이 효과적이고 그러면서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 사회를 이룬다는 이런 사회적 가치, 도구적 가치 속에서 예술의 인식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예술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은 사실은 이 예술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예술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요.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유통 개념을 어떻게든 혁신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예술가들이 콘서트홀에서 오페라하우스에서 뭐 미술관에서 해봐야 너무나 오는 사람이 작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들의 성분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뭐 옛날 같은 경우 귀족들만 왔겠죠.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중상층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은 그 유통구조를 깨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체를 활용하고, 뭐 출판으로도 예술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과 영화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예술을 확산하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기술의 문제는 사실은 예술의 유통을 혁신하려고 하는 채널 확장이라는 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예술의 체험이 간접 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온라인 콘텐츠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직접 체험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간접 체험을 하게 되면은 간접 체험 속에서 또다시 이 온라인 콘텐츠를 속에서는 하나의 예술이 지식과 정보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술이 예술을 콘텐츠로 가공하면서 2차 경험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콘텐츠 산업과 결합이 굉장히 용이해진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예술대학 교육이
또 이런 지점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또 콘텐츠 산업도 여전히 예술과 결합을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또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예술가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서요. 이제 기초예술의 개념. 저 이것은 이두 번째 패러그램에 있는 것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과 같은 얘기인데 저는 기초과학과 같다라고 하기 전에 예술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의 탈효용성, 자기충족적 속성에 기반한 절대 창작의 의미를 전제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창의성과 예술적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자 결과물이다로 먼저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초과학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걸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순수 예술과 기초 예술은 동일한 개념이지만 기초 예술의 속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 확장성을 갖는다는 그래서 원천 가치다로 다시 전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예술가의 범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술가는 장르 전용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관객을 만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서요. 예술가들이 요즘은 디지털 인티머시를 가지고 디지털 친근감 속에서 새로운 활동 방식과 유통 채널을 개척하려는 예술가도 많다는 지점을 같이 고려하자는 것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빙산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기초예술의 범주적 구도를. 자, 보시면은 빙산이 이제 물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면 아래가 훨씬 더 무겁죠. 그래서 기초예술이라는 것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같이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본질적 가치에 더 핵심이 있고 그다음에 예술적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수면 위로 있는 빙산은 이 기초예술을 근간으로 해서 자기 확장성을 이룬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사회적 관계에 따른 확장성을 이룬 거여서 소셜 아트나 커뮤니티 아트, 예술 교육, 도시 재생,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사회 돌봄 서비스가 강화가 되면서 저는 이 소셜 아트나 예술 교육은 사회 서비스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기술 매체를 활용한 자기 확장성은 미디어 아트라든가 예술 활용 콘텐츠, 가상 현실 콘텐츠, 이제 메타버스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업적 결합에 따른 확장성 영화, 드라마, 뮤지컬,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유산, 문화관광사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초예술은 물 아래의 빙산과 같은 것으로 물 위로 드러나는 사회적 영향 및 문화산업으로 외화된 다양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기초과학과 동일한 개념이다로 범주적 구도를 설정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인식 확산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일단 예술계가 내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예술의 본연적 가치와 예술적 수월성을 더 강화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는 것을 사회적 구도 속에서 저는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로 예술과 사회혁신을 목표로 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예술이라는 형태로 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또 그리고 예술을 기술 결합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통을 개선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콘텐츠로 가공한다는 지점에서 이런 기술적 결합에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이 정책상에서는 진흥법상의 문화예술을 장르로 기술하지 말고 기초예술과 기초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자기 확장의 도구적인 예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술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신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기초예술에 대한 개념과 범주의 재정의 예술의 사회적 영향, 기술에 따른 정책적인 문제, 사회적 역할과 인식 확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기초예술이 성과 위주의 무리한 적용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매우 동감했습니다. 이제 네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악 작곡가 겸 평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 분야 7기 위원이신 유은선 선생님.
극단 제자백과 대표이자 영국 서울 연극협회 이사이신 이훈경 선생님, 서울 무용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희숙 선생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이자 소설가이신 방현석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커다란 주제를 몇 가지를 잡았는데요. 한 서너 개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기초예술의 가치, 두 번째는 2004년 기초예술 백서 그 이후, 세 번째는 기초예술의 범주와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네 번째는 기초예술 공공지원의 역할,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이네 가지를 다할수 없다면 이 순서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초예술의 가치는 박신희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초예술의 백서 그 이후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작년도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이미 이제 기초예술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참여하셨던 유윤선 위원님께서 그 당시 기초예술 의제로 나온 배경이나 토론 내용들을 짧게나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 유원선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런 기초예술에 관한 세션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전통 장르의 고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전통도 하고 있지만은 회의를 하다 보면은 뭐 클래식이나 연극이나 같이 이제 그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연극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잘 알지 못하겠죠. 전문가 전공을 하시는 만큼.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날치 밴드라는 밴드의 그 법내로운다라는 곡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아, 국악도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가운 마음 하나 또 하나는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 이게 같이 이제 공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원래의 판소리를 모르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변형되었거나 콘텐츠화된 걸 보고 그게 국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초적으로 우리가 그 국악의 원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장르별로 비슷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기초예술 세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떤 이제 전통무용,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음악들 중심, 거기에 이제 뭐 연극이라든가 클래식 쪽에서도 각 분야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일단 꺼내놓는 차원에서의 1차적인 회의가 있었지, 그때 무슨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 이런 걸 하게 돼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역할을 했었지만은, 어떤 이제 좀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토론자로 이제 손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앞에 이제 박신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기초예술인가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제 15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15년이 흘렀지만 제가 볼 때는 또다시 15년이 흐르고 나면은 더 심각해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를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세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특히 전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통 음악을 지금 계속 창작해서 뭐 법내로운다 류의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결국은 예술가들은 이게 전문이 무엇이고 기초가 무엇이고 여기서 파생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거를 향유하는 계층에서는 사실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재미있는 거를 없는 거고 이게 뭐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전통음악에 한해서만큼은 어떤 원류적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문제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기초예술 범주의 변화와 그 공공지원의 역할에서, 사실 공공지원의 역할에 그러면은 전통을 지켜가는, 물론 문화재청도 있고 국립국악원도 있지만은 그들이 그 관에서 할수 있는 범위와 더 많은 그런 그 예술인들, 국악을 전공을 하는 전공인들이 해야 될 그런 발판에는 사실 이런 지원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고 싶어서 이런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네, 큰 예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르적으로 이제 다시 또 토론하실 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재 상황이 2004년 그때와 조금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7년 IMF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과 아이돌로 대변되는 K-팝의 급성장으로 인한 순수 예술의 위축이 2004년, 2005년, 2006년에 어떠한 백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인 그 위축과 또한 K 한류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유행에 따른 기초예술의 상대적인 또 축소의 느낌 같은 것들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백서에 참여하셨던 방연석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희 교수님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과 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문화정책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예산도 늘었지만 기초예술을 중시하는 정책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 성과주의, 효용주의 관점에서 기초예술을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동안 축적한 기초예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상업자본이 주도하는 응용예술은 대대적인 약진을 했죠. 그래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또 대한민국의 K라고 하는 브랜드를 높여서 국가의 국격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이제 문화예술이 기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화예술이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토대인 기초예술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은 거의 철저하게 외면해왔다고 볼수 봅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IT 강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 도로 대한민국 농촌에 가도 그 사람이 없는 도로도 그렇게 깔끔하게 포장해둔 인프라가 없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여기까지 발전했을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기초 인프라는 누가 어떻게 투자했어야 될까?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기초예술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될 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떤 역할, 진흥원과 그전에 있었던 진흥원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즉, 지금 이제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도 뭐 박신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15년 전에 그 우리가 목격했던 기초예술 개념과 범주 지원 정책의 성격에 대한 이제 낮은 이해와 정부 정책의 부재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 수준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걸 어제도 이제 자료 준비를 하면서 15년 전 자료도 꺼내봤는데 참 어떻게 이토록 흡사한지 좀 괴로웠습니다. 이걸 똑같은 말을 15년 뒤에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근데 이제 저는 박신희 선생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하는 부분은 이제 그이 세션의 주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기초예술 범주의 변화와 공공지원의 역할이라고 이 세션의 주제를 다뤘는데,
저는 지금의 기초예술의 정책 문제가 과연 기초예술 범주의 변화 때문에 발생했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주의 변화 없다. 말 그대로 기초는 그렇게 시류에 따라 쉽게 변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공 계열의 산업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수학과 물리를 핵심으로 하는 이공계의 기초 학문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구의 인기가 축구로 옮겨가고 골프가 획기적으로 약진한다고 해서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을 기초로 하는 운동 종목의 기초 종목이 달라지나 전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남준을 자주 사람들이 예를 드는데 백남준은 그가 섭렵한 기초예술을 토대로 백남준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지, 백남준과 같은 예술가를 만들고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백남준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백남준이 탄생하려면 그런 기초예술 영향을 강화시키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초예술의 범주는 굳건하다. 문학과 연극, 무용음악, 전통예술, 미술과 같은 기초예술들은 장르의 그 내적 질서, 그리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발전해 왔다, 이미.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문제는 15년이 되도록 조금도 변하지 않는 국가의 기초예술 홀대 정책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그 애써서 만들었던 그 우리 예술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문 그 4페이지에 나오는 기초예술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박신희 발제자님의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 제도적 개념의 장르로 한정하는 것을 좀 문제로 인식하고 범주 자체에 대한 논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개념에 집중하는 편이 낫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범주가 죄송합니다. 저기 박현석 교수님, 저기 죄송한데요. 그거 옛날 자료고요. 자료를 새로 수정을 해서 오늘 아침에 드렸고요. 아까 발표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르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박현석 교수님이 저한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좀 계속 제 뜻이 잘 전달이 안된 건데요.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만이 박현석 교수님이 다음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준 자료, 그리고 제가 아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옛날에도 그 기초예술만 강조할 경우 새로운 장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범주는 순수예술이 맞다고 보는데, 문화예술진흥법상에서는 순수예술만 기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범주를 재구조화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예술을 빙산에 그래서 비유를 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파생되는 확장성을 갖는 여러 예술을 두 개를 분류해서 기술하자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말씀을 전제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제는 이건 제가 정하지 않았고요. 기초예술 범주의 변화와 공공지원의 역할이라고 하셔서 제가 물었어요. 왜 오히려 주최 측이 범주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었더니 그냥 범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논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서 그건 제가 정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전체 주제는 방현석 교수님하고 절대로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고려해야 될 것으로 기초예술을 제가 그래서 빙산에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빙산 아래에서 있는 그것이 더 무겁고 안정이 돼야 빙산 물 위에 있는 것들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비유를 해서 혹시 제 발제를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범주화를 재범주화하자. 그래서 기초예술을 토대로 파생되는 자기 확장성의 범주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지금의 문화예술진흥법사에서 장르를 혼용하는 이런 문제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 끊어서. 제가 아침에 저는 계속 받아본 게 어제 본 거하고 같은 자료를 제가
잘못 열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발제문을 보고 이제 들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개념에 이제 집중하는 편이 낫겠다, 범주보다는 이제 그 말씀이 쓰여 있길래 저는 오히려 이제 문제가 지금 뭐, 이건 이제 박신희 교수님의 발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이제 성격, 사업의 성격, 그리고 또 각 지원 사업의 심의에 들어가 보면 어쩌다, 그 심의 기준이 뭔지가 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대상에 대한 범주화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범주에 대한 지원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확립하지 않은 채 하니까 발생한다. 가령 제가 문학 심사를 들어가 보면, 가령 이제 뭐 장르 웹 소설이나 이제 이 SF 소설 같은 게 들어와요. 그럼 이게 대상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가점을 줘야 되나 감점을 해야 되나, 그랬을 때 그 기준을 분명히 하면 너무나 기초 예술이라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심사위원회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대상이 됐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배제되기도 했다가 존중되기도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예술이라고 하는 범주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해야 개념도 분명해지고 지원 정책도 확실해진다. 그 범주와 대상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실체가, 기초예술은 이제 말로만 할 뿐이지 마치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처럼 되어버릴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기초예술과 관련해서 우리 기초예술 분야, 문화예술 전반이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숙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예술의 개념과 범주,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가치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모호한, 실체가 애매한 것으로 되어서 안 된다. 그건 분명히 있다. 저는 그거 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체계의 지원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또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설득을 해내야 한다. 그 사회적인 설득이 이루어져야 그 정부 정책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설득을 지금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모호한 문화예술 지원 조직인 문화예술위원회를 좀 장르별로 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문학위원회, 한국연극위원회, 그리고 한국무용위원회 이런 식으로 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현재 규모, 한 개 규모가 하나의 장르 정도의 규모로 분화 독립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규모는 그 각 한 개의 문화, 지금 예술위원회가 한 개 위원회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각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신의 지원 업무들을, 각 영역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이제 각 위원회를 포함해서, 국가 정기관에,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한 부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교육부,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복지에서 문화복지는 어떻게 실행할 거고, 산업에서는 기초예술들을 어떻게 그 접목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방행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 국가문화예술위원회로 만들어서 그 국가의 전체 문화예술 정책을 총괄화해서 입안하는 국가문화예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고, 이 부분이 그 실행까지, 각 기관들의 실행까지를 관적 총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의 기초예술 정책이 그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관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과제가
우리 기초예술 분야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향숙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세 가지를 아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기초예술의 범주와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혹시 발제하신 그 내용에 대한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범주로 좀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토론자분들 한번 네 정희숙 박신희 저기 발제자님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예술의 개념적 구도에서 이제 예술의 탈효율성과 외부 자원 투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설립 목적의 기조가 되는 것을 압축적으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초예술 장르, 기초예술의 범위가 그 전에 또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기초예술의 범주가 왜 변화해야 된다라고 라는 당위성 아에서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설명해 주셨기 아니에요.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당위성을 변화한다고 정한 건 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변화하는 것으로 이걸 전제로 하고 아까 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네네. 마시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파생의 그러니까 오히려 기초 예술이 사회적으로 인식을 당위성을 얻으려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본원적 가치가 도구적 가치로 외화될 때 사회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제가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거여서 제발 좀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참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예를 들으실 때 노숙자의 몸을 가지고 말씀을 드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토론에 임하게 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갖는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큰 진짜 자기 자존감을 키우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몸 우리 인간 몸 자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자존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예로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사회에서 필요하고 다 진짜 코로나 시대에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자기 그 외향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을 때 본인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무형이라는 것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토론에서는 이제 기초 예술의 개념의 범위와 대한 재정에 대한 그 문제는 학술적 차원이나 아카데믹 차원, 논리적 차원에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문화예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예술의 개념적 구조 중에서 효용성이라든가 자기 충족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 예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면적 본질, 예술의 내면적 본질에서 근데 이제 예술과 사물로 넘어가면서 조금 제가 물 좀 잠깐 마실게요. 물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너무 향유적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가져야 되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를 키워야 되는 그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를 키우는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 문화예술위원회인데 너무 향유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원래의 목적에서 원래의 목적을 찾아가는 데에 어떤 그 조율 두 사회의 그 향유하는 예술과 프로페셔널 아티스트를 키우는 그 부분에서 좀 간극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회에서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무용을 하면서
무용, 기초장애 무용을 하다가 지금 그 영화나 드라마 쪽에 있는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빙산의 위에 나와 있는 쪽에 있는 영화랑 제가 결합을 해서 무용 영화제라는 걸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에는 무용은 기초 예술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무용 영화는 기초 예술을 기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거는 기초 예술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기초 예술과 저희가 기초 예술을 지향하는 아티스트들의 거기서 이제 벗어난 새로운 미디어를 만나서 기초 예술을 다시 도구로서 쓰는 그런 쪽으로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기초 예술의 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 예술이 아직 잘 서 있지도 않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의 지원이나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초 예술에 훨씬 더 그 목적을 두고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다는 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정도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고 박수진 선생님의 어떤 이런 논리적 그 발전된 그 진화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냥 창작자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있었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그 사회적인 그쪽보다는 기초 예술을 아직은 우리가 더 이끌어 가야 되고 기초 예술이 아직도 더 단단하게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빙산 안에 있는 무게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예술 기초 예술이 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 예술도 밖에 나와서 문화 강국으로 될 수 있는 프로페셔널 아트 작품과 프로페셔널 아티스트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사례는 잘 다 기억은 못하지만 문학 쪽에서 저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처음 그 문학 부분에 지원을 받으셨던 분이 세계적인 그 작가가 되어 있고 또 미술에서 받았던 분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의 예를 제가 지금 많이 그 예술위원회로 있으면서 들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저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파생되는 지금 새로 나오는 그런 뭐 IT 기업, IT나 무슨 미디어의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되는 쪽에 아트를 지원하는 것 하고 그걸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기초 예술에 더 해야 되겠다. 자꾸 많이 반복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딱 그건 것 같아요. 기초 예술이 아직도 무슨 이거를 있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할 정도로 아직 서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직도 네. 저희는 계속 가져가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 한 말씀 중에 순수 예술 쪽에서는 그 미디어나 예술 그 과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잘 이 접점이 잘 안 되지고 있다. 이 아티스트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티스트 따로 했고 과학이 따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접점이 없었어요. 저희가 아티스트 쪽, 이 공연 쪽이나 작품 창작하는 쪽에서 볼 때는 미디어나 과학 쪽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들이 예술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까 잠깐 방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통합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이것이 발달되고 한 분야가 발달됐고 또 한 분야가 발달됐다. 너희 만나봐라. 왜 만날 생각을 안 하냐. 이거는 조금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제가 정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의도를 저는 기본적으로 비유를 한 것이고 제가 그리고 정말 제발 좀 이거 지원 대상으로 제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지원을 뭐 기초예술만 하고 위에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예술의 범주에서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논의하셔야 될 게, 위원회가 지금 기초예수를 살리는 거잘 못하고 있어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때만 해도 그 기초예수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슬로건이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제안한 거였고요. 네. 저는 역대적으로 예술사를 통해서 모든 예술가들은 그 이념을 다 구현하고자 했었고, 그래서 기술을 끌어들인 것이고,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더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설명을 드린 것이 많은 예술가들이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빙산에 그걸로 했고, 물 아래는 뭐 지원하지 말고 물 위만 지원한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학예술교육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개념을 받아들인 대학이 거의 없죠. 최근에는 이제 좀 몇몇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그런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알아서 그냥 혼자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미디어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박연석 교수님이 이제 웹소설 같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새로운 세대들은 그 출판사에서 책 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계약해야 되고 또그 작품을 받아줘야 되고 뭐 이런데, 오히려 웹툰이라는 자유로운 자신의 공간을 개발을 한것 자체가 기초예술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에 대한 그 제가 무지하다는 말도 말씀 그런 말씀 험한 말씀 안 드렸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방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제 일기 때도 그랬어요. 일기 때도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국가 세션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럼 조성진이 온라인으로 갔을 때는, 그게 조성진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는 그거는 그냥 조성진이니까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온라인을 탔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성진이든 뭐든 온라인이라는 것은요, 한 번도 클래식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콘서트홀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예술에 관심을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날치도, 이날치 자체의 문제는 저희만의 판단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이날치 때문에 그것을 재미롭게 봤던 이어 부유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아, 그렇다면 정통의 판소리를 한번 봐야, 공부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을 모티베이션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접속자 수가 많다는 점은, 저희가 공연장에 세종문화회관 3,000석을 꽉꽉 채우도 1년에 몇 명이 오겠어요? 30몇 명도 못 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예술가들은 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원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니라는 것좀 제발 좀 양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국 오히려 저희가 논의해야 될 거는, 그렇다면은 예술의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러니까 박연석 교수님이 첫 번째 가치 정립,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설득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를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빙산 위에 있는 이런 사회적 가치 속에서 사실은 설득이 되지, 그 기초예술은요, 그냥 조성진, 뭐, 아니면 뭐, 정경화, 뭐, 정명화, 뭐, 이런 유명한 사람으로밖에는 지금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논의가 되면 좀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일단 윤선 위원님께서 손을 먼저 드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저 손을 안 들었는데요. 네, 손들기 하셔가지고 네. 아니, 아니요. 여기가 지금 표시가, 손들기를 그러면 꺼주시면은 제가 이거 켠게 아닌데 켜있기는 한데, 네. 그러면 저기 그 이운경 선생님께서 손을 드셔서 이운경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두분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자리가 아니고, 발제문을 듣고 각자의 의견들을 취합하자는 자리인 만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라도 좀 다르시더라도 중간에 말 끊지 말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다 끝난 이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들으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봤는데, 저 혼자 또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기초예술을 왜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발제문 하실 때 말씀 주신 것 중에 15년 전에는 관료체제였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기초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거론됐던 것인데, 그렇다면 15년이 지난 지금은 관료체제가 아닌가? 예술가의 목소리를 과연 잘낼수 있는가?를 고민해 봤을 때, 15년이 지난 지금 기초예술에 대해서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관료체제이고요. 예술가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어지지 않고요. 현장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는 기초예술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초예술가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기초예술가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1년, 2년 후에라도 우리는 이런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게 잘 보존되고 있다면. 하지만 그게 보존되지 않고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기초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예술이 보존됐을 때그 이후에 응용예술이나 산업예술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앞에 말씀해 주신 두 분과도 동일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응용예술이나 산업예술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죠. 기초예술을 지키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 예술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예술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술은 발전하고 그 안에서 산업예술과 응용예술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예이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모든 지원 사업을 고민하실 때그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술적 사회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과연 향유자를 위한 것인가? 아까 그 향유자를 위한 사업들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데, 한때는 모든 지원 사업들이 약간 향유자 쪽에 치우쳐졌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설 곳이 없었고, 심지어 예술가들이 예술을 만들 때 향유자들을 고민하고 그들을 위한 예술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술은 예술적 가치로서 만들어져야 향유자들이 그것을 보고 힐링하고 생각하고 지적 체험을 할수 있는데, 예술가들 자체가 향유자들을 위해서만 만들 수밖에 없는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던 적이 지금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향유자를 위한 지원 사업 외에 정말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예술가들이 진정한 예술 작업을 하고 그게 향유자들한테 체험적으로 또는 어떤 가치로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초 예술의 자생. 과연 기초 예술이 자생할 수 있는 거지. 기초라는 말 자체는 자생되는 게 아니라 기반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반되어져야 되는 것을 자생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반되어지는 것들이 보존됐을 때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자생이 가능하겠지만, 기반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자생해라?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발제문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앞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가 소리 높여서 조금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콘텐츠와 예술의 융합인데, 저는 그어 약간 예술가들이 어려워한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었는데,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예술가로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에 의한 그 기술들이 더해지면 상관없는데, 현재의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기초와 예술은 이게 공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술에서 기술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나 어떤 활동 영역들이 기술에 초점이 맞춰지고, 100을 본다면 기술이 80이고 예술이 20입니다. 과연 그걸 예술가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마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근간이 돼서 거기에 기술이 접목돼야 되는 건데, 기술에 근간하여 예술이 접목되고 있는 이 형태가 예술가들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일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예술과 기술이 같이 융합이 되려면 동등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술이 기관이 돼서 기술이 접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접목된 다른 형태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깁니다. 조금 아니, 길었습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은, 그 범주에, 아까 첫 번째 박형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주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절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범주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해야 되고 대체될 수 없으므로, 그 범주 외에 다른 장르나 다른 컨텐츠들이 만들어진다면 모를까, 시대에 따라 범주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좀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신희 교수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의견을 얘기하시면은 네네 예. 간단하게 근데 좀 다 저, 예, 아니, 네, 네네 죄송합니다. 그다 저기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 얘기는 향유자를 위한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향유 사업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접근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 사업이 장르가, 그러니까 기초예술만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행과 영화와 체육까지 있는데, 그 사용 내역을 보면은 대부분이 여행과 체육과 영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유 사업이 실제로 기초예술을 향유하는데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향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예술 생태계에 작용을 못해서 관객 형성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셜 아트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노숙인에게 무용을 가리키는 아티스트들을 보통 소셜 아티스트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용을 전문한 엘리트 아티스트예요. 그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지만 자신의 활동 무대를 극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요. 자기의 활동, 창작 활동을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창작 활동의 아이덴티티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숙인에게 무용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소년원의 청소년 범죄를 일으킨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을 가르치는 이런 것을 자신의 아티스트로서 정체성을 갖는 경우죠. 근데 그 경우도 기초예술 를 토대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예술의 그런 범주 자체도 저도 안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했어요. 왜 바뀐다고 이렇게 제목을 줬냐고 한 거거든요. 저는 안한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초예술을 토대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창작 활동하는 예술가가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지금. 그리고 그들도 지원을 필요로 하고요. 노숙자에게 예술을 가르치는데 티켓이 나옵니까? 뭐가 나온, 하나도 그런 게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두 개의 범주로 나누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그전에도 논의가 장르 이기주의로 될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새로운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타적이 될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든 그런 식의 아티스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쇼팽을 통해서 정말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라는 그런 체험, 그것이 도구적 가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고요. 그래서 한 사회가 예술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아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적 퀄리티, 수월성과 그런 사회적 가치의 사례들이 많아지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수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윤선 의원님 손을 드셨죠? 네, 이번에는 들었습니다. 아까 예. 잘못 고 했죠. 전에 잠시만 네. 저도 말씀을 잠시만 저 사회자라서 사실은 얘기를 사실은 조금 적게 하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전체가 다 향유 지원에 집중을 많은 포션을 한다는 데는 사실은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창작 지원이라든지 중장기 지원이라든지 예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못해 그 신난 예술쟁처럼 참여형에 그래서 그 향유 지원의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예술성과 아니면 향유성을 갖다 동시에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그 앞서 저는 이제 굉장히 오늘 그 감사한 게, 그래도 같은 그런 고민과 같은 어떤 그어 이렇게 결정한 어떤 같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이 일단
드리고요. 아까 이제 정희숙 선생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술에서 이제 지원했던 사람들 출신의 어떤 문학가가 세계적인 그런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전통으로만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사실 워낙에 이제 이게 다른 장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는 없으면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에 대한 어떤 확립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예,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전통 장르에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의 모든 지원이 사실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이게 문제가 되는데, 창작 활동에 대한 그 지원이다 보니까는 전통 자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제 제가 예술위원회에 계속 이제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전통 음악을 하는 전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개척이 되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는 제가 보기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아까 그 방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거긴 하지만은 장르별 그런 위원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국악만 하더라도 국악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전통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무수한 것들을 전통이라는 거 하나 어떻게 보면 그냥 싸잡을 수도 좀 격한 표현을 하자면은 싸잡아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 안에 정말 다른 무수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합쳐져서 그냥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뚱그려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뭐 특수하기 때문에 전통만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전통의 특수한 요소는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방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윤정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향유화를 위한 그런 지원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향유화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어떤 그런 교육적으로 전혀 없다 보니까 학습되어진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차원적인 차원에서의 재미 이런 걸만 따지다 보니까 물론 판소리가 고도적으로 뭐 예술성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날치를 거치지 않으면은 물론 그게 이제 쉽게 전달이 될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도는 해야 된다. 이게 창작만 통해서 이렇게 향유하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범주는 변화하지 않되 저는 그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장암 검사를 하게 되면 먹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괴로워서 제가 아는 의사님한테 이렇게 시대가 과학화됐는데 왜 이런 게안 변하냐 했더니 사람 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같은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만들어졌던 자생적인 것들은 그대로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거나 이것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걸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승하고 이걸 문화재청, 문화재체육관광부 한 해만 맡길 게 아니라 저는 예술위원회라는 광범위하게 이걸 결국은 현장에서 만나고 연결하는 그런 고리에 있는 곳에서 기관에서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기초예술의 범주와 변화에 대해서 과연 공공지원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걸 어떻게 이제 분배하고 어떤 항목으로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악 전통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전통, 순수 전통을 하고자 하는 절 어린 나이부터 저기 절 청년층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다 뭉뚱그려서 창작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을 하기 위해서 창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도구화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전통을 하기 위해서 그 도구화라는 그 창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게 꼭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그나마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전통을 할수 있는 굉장히 악순환이 저는 반복된다고 해요. 물론 그 좋은 창작품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매개하는 역할도 하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저도 전통 예술이 가장 기초 예술의 그 논란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이듯이 국악을 접하는 것이 사실은 그 TV로 나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음악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큰 우려가 저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기초예술의 그 범위가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어떠한 예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신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기술을 통한 AR, VR 온갖 그 형태의 그 예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 기술 뭐 중심이다, 예술 중심이다를 떠나서 이런 많은 분야들의 어떤 새로운 예술이 나타날 때 이것들을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범주로 정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이제 방현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주를 갖다가 계속 이제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심의하는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심의에 정확하게 넣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 넣었을 때이 산업의 발전이나 예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상상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새로운 예술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정의, 범주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까?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먼저 박신희 교수님, 그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박신희 교수님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온갖 그 다양한 장르를 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예술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은 그것들을 기초예술로 정의한다, 무슨 어떤 뭐로 정의한다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기준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지금 기초예술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는 외부 환경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외부 환경 변화에서, 지금 MZ세대 얘기하지만 지금 MZ세대 예술가들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전통적인 그 유통방식,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이런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이런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창작 개념도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초 예술의 당위성이나 이건 저도 여러분도 다 공감하고 저도 앞에 부분에 정말 저는 예술에 대해서 그 기초 예술이 갖는 그 속성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힘 때문에라도 저는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 기술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술사를 하면서도 아트 테크놀로지로 논문을 썼고, 그다음에 러시아 아방가르드나 그 바우하우스나 그리고 미디어 아트까지 저는 그쪽 부분을 하는데 그게 기초예술이냐 아니냐라는 논의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정말 시작도 끝도 없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기초예술의 비중과 그 가치 다 공감하시잖아요, 저희.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술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회하고 더 많은 사람과 접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하는 힘으로까지 원동력을 만들어갈 거냐라는 거 고민해서 기술을 생각한 것이 예술사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기술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요. 그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공연장에만 오는 사람만을 저희가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예술은 뭐냐면 저는 그 유통 방식을 바꾸는 사람이 저는 새로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 자체는 안 바뀌어요. 저 예술의 범주도 안 바뀌고 기초예술의 범주도 안 바뀌죠. 그런데 도구를 세례해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그 커뮤니티 소사이어티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저는 새로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술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미디어아트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저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미디어아트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것이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원 사업이 있고 사실 그 프로젝트를 제가 다 설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외로 미디어 아티스트의 층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근데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보면 다 무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작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개발자는 미디어 아트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서 아, 그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콘텐츠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 시대가 바뀜에도 계속 기초예수를 홀대한다. 그런 것은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설득하는 것인가,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들조차도 기초예술을 토대로 하되, 자신의 채널은 끊임없이 개척하고 싶어 하는 예술가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질문으로 들어온 게, 미디어 변화와도 연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년 전과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미디어 변화의 예술 접근성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또 박진희 교수님께서 어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미디어 변화에 대한. 저기 방현석 교수님 말씀.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박신희 교수님이 이제 발제문에서도 써줬었는데, 이제 그 창작과 그리고 향유의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료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걸 자꾸 분리해서 이분화하는 이제 그 사고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박신희 교수님도 그걸 향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것이 창조 행위와 분리된 것으로 하면서 그게 마치 민주주의의 진전된 인식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기초예술에 대한 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바로 창조의 영역과 향유의 영역을 매개하는 것이 미디어죠. 그 매체이고, 매체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매체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매체가 변화하는 것이 이제 그럼 기초예술 정책의 변화에 주요한 요인이냐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기초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예술이라고 옛날에 불렀을 때그 순수예술에 대응하는 상대 개념은 대중예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초예술이란 개념을 우리가 도입한 건그 기초예술에 대응하는 개념은 그 응용예술을, 그러니까 대응 개념으로 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한 예술들, 다양한 예술들, 그 응용 예술들은 시장이 대가를 지불을 하죠. 직접. 그 영화를 만들면 영화가, 관객들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개런티를 다 해주죠. 근데 기초 예술들은 그 작업에 대한 개런티를 시장이 그 가치만큼 개런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개런티를 누가 해줄 거냐? 그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럼 도로를 그러면 그 사용하는, 그 지방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다 만들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그것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재니까, 이 공공적 성격, 기초적 성격, 인프라적 성격, 응용으로 가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이 영역이 기초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대가를 지불 안 해주면 모두 기초예술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네네. 응용 영역의 예술들, 우리 사회 문화의 기본적인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그 가치 창출의 행위를 하는 장르가 이제 기초예술이죠. 그래서 장르화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범주 얘기해서 장르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장르화됐다는 건 범주화됐다는 거죠. 일정하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장르화되지 않았다는 건 묶을 수 없다는 거죠. 실체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예술이라는 것도 이런 작은 장르에, 그러니까 범주화된 것을 모아놓은, 그것이 바로 기초예술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미디어가 아니다. 미디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될 것은 콘텐츠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초예술 영역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가령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심사에 한번 참석했는데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참여 한건이 회사가 기존의 출판사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기존의 출판사들은 작가들이 작품을 쓰면 그대로 출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주제와 소재와 이걸 기획해서 작가를 그러니까 섭외하는 거죠. 그래서 섭외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걸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건 완성품도 어떻게 보면 저기 2차 저작권의 확보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1차 원천 소설을 만든 거예요. 이걸 책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기초예술이라고 볼 거냐 안볼 거냐. 그리고 이 저작권이 작가의 것이라고 볼수 있냐. 이 기획자의 것으로 보는 건 합당하지 않냐.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이게 좀 보편적 응용예술에 기여하는 시장이 지불하지 않는 이 영역이냐. 시장이 충분히 익으면 지불을 해주는 걸로 봐야 되냐.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사실 저도 한 가지, 예, 조금 있다가 예,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모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 범주가 저는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곡에서 저도 현대음악을 하고 있는데 현대음악에서는 굉장히 다른 양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예술적인 어떤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도태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봤을 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보더라고요. 하나는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예술적인 합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예술적인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사실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적 완성도 이런 것들이 저희 분야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다른 분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손바닥을. 그래서 어느 분이 먼저 하셨나요? 손바닥을. 제가 먼저 이윤선 의원, 예, 드리긴 이윤선 했는데 의원. 이윤정 선생님 먼저 말씀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시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윤정 선생님 먼저 이명수 네, 선생님. 네. 질문은 아니고 이제 아까 미디어 변화에 대한 그 이야기 하셔서 그거에 대한 의견인데요. 아마 다른 장르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극에 제가 연극을 하니 연극에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디어에 따른 이 시대적인 변화가 관객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대중성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브릿지 역할은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흔히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배우지만 연극과 영화의 차이를 얘기할 때 연극이라는 거는 현장성이고 두번 재생해서 볼수 없는 어떤 소모적인 가치 이런 그 존재할 수 없는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이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디어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기술과 연극이 접목되면서 연극을 영상화해야 되는 각종 지원 사업과 꼭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니어도 그런 사업들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단체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시점의 문제는 연극을 미디어 쪽으로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무대 연극의 고유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찍듯이 씬씬 장면 장면을 나눠서 찍어야 되고 이상하면 다시 한번 찍어야 되고 잘된 장면을 접목시켜서 마치 하나의 영화처럼 연극을 찍어내는 형태들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기초예술, 순수예술에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가장 근본적인 고민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미디어랑 접목이 된다라는 거는 관객들이 흥미가 유발이 되고 그 흥미 때문에 그 공연물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에 무대로 극장으로 발길을 돌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브릿지 역할이 사실은 미디어 기술의 접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브릿지 역할이 아니라 연극을 또 다른 영화로 흡수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미디어 변화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발전된다면 아주 좋은 관객 유발을 도모할 수 있고 관객들의 흥미를 돋굴 수 있겠지만 아주 손바닥의 앞뒤 면처럼 두 가지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쉽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윤선 의원님, 네. 네.
저도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전통 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 정종열 위원님이 그 방송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지금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몇몇 그 이제 국악을 소재로 해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지만 저는 기회이면서 위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소재가 지금 무궁무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소재가 떨어지면 반드시 이제 프로그램은 폐지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팬들이 KBS 국악 한마당 오리지널을 하는 그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저는 이제 이게 지원 신청과 관련해서 연결해 보면은 이들도 결국은 지원 신청할 때는 전통이나 또 아니면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창작으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풍년대장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인기를 얻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또 지원되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풍류대장이나 지금 이제 국악을 소재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기본 공력 없이는 사실 그것도 잘할 수 없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대중적인 가요를 대중적인 음악을 국악기로 표현하거나 이런 건데 그걸 많이 혼돈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또 다른 미디어 환경에 따른 어떤 변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서 미디어를 통한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급부상된 그런 환경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게 그 현장에서의 어떤 아까 이제 연극과 영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자꾸 이 미디어 안에 들어가는 거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성을 계속 갖게 하면서 기초예술로서의 국악 전통을 갖게 하려면은 어떤 그 미디어라는 어떤 필수적인 그런 것에 대한 지원과 연계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여기에 좀더 근원적인 사실 판소를 완창을 해서 낸다고 되면요 이건 그냥 바로 그냥 심사에서 제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특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완창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 체계의 여러분들 변화까지 한번 이렇게 연계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응용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예술로 융합된 그런 어떤 예술이 지원 체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기초예술이었던 부분하고 사실은 이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축소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또한 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론 주제와 결이 조금 다르지만 박신희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서 현재 MZ세대 아티스트들은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기를 원하는지 현장에서 만난 예술가들의 사례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박신희 교수님이 또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저는 분명히 지금 세대 아티스트들은 그 감각이 저희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디지털 인티머시, 디지털 친밀감 때문에 그 기존 방식의 유통 채널, 그래서 작품을 발표하는 또는 관객과 만나는 방식을 전통적인 방식의 유통 채널을 꼭 그렇게 연연해 할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웹이나 인터넷 상황 속에서의 자기 소통 방식을 수월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은경 선생님, 유은선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제가 느끼는 바는 이제 기술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조금은 여전히 표면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MZ세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만약에 기술을 한다 그러면, 그 기술 속에서도 새로운 창작 언어를 찾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여전히 기술을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서 기술이 마치 그런 이게 대중적인 언어를 수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창작 언어를, 그러니까 창작까지는 뭐 재현 언어, 그러니까 뭐 아까 전통 예술도 창작보다는 재현이고 음악, 클래식 음악도 재현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도 재해석과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라는 욕구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요, 하나의 도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예술의 조형 언어를 개발하는 데서 내용과 형식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MZ세대들의 아티스트들은 오히려 온라인을 활용해서는 온라인의 어법으로 다시 재창조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창작 방식도 시공간으로 떨어져 있는 무용수들하고 같이 그냥 동시에 화면에서 만나면서 새로운 시도도 하고, 그리고 정말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통이라고 한다면 전 지구적으로 많은 예술가들하고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이런 시도를 할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작곡가인 에릭 휘테커는 아예 가상합창단을 전 세계에 뭐 57개국인가 뭐 70몇 개국의 신청자를 받아서 화면에서 전체 만나서 자기 시인이 이제 지휘를 해서 합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기초예술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필요 없고요. 다 기초예술의 근간을 하지만 기초예술은 있고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그 가치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유통채널을 바꾸는 방식에서 단순히 유통채널만 탄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서 예술의 혁신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지점. 그래서 사실은 크로스오버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술을 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기초진이 아니냐 뭐냐 이 논의보다는 그런 새로운 현상들을 일어나는 것들에서 새로운 지점이 뭔가를 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담론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저는 논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MZ세대들이 확실히 저는 다른 채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었던 그 이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네, 그거 예, 조금 지원 더 네. 사업은 저는 사실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요, 많은 그 지금 토론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초예술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 지원법상의 이 장르 개념을 저는 차라리 기초예술과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채널을 개선하는 그걸로 나눠서 하는 게더 맞다고 보고 그래서 기초예술과 그다음에 그 기초예술의 근간을 하되 새로운 채널을 새로운 활동 유형을 만들어가는 예술과 저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연숙 교수님은 사실은 제 1기 위원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동지적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죠? 박연숙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때 향유 정책이 막 시작이 됐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 그때 박연숙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죠. 왜 정책은 창작과 향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느냐라는 그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향유 사업이 좀 도구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유자가 성과주의에 의하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이 좀 성과주의 방식으로 이제 도구화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복권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정정렬 위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창작과 향유가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권 기금이 정체성이냐라는 거에서 오히려 문예진흥기금이 제대로 갖춰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지원 체계가 다시 기초예술과 기초예술을 토대로 다양한 채널을 모색하는 예술로 나눠서 같이 그거에 집중돼서 지원 체계를 갖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복권 기금에 대해서 잠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만 복권 기금을 받는 게 아니라 독일, 미국, 일본 할것 없이 거의 9개국에 걸쳐서 복권 기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어떤 정책에 문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적인 완성, 뭐 예술의 뭐 진흥 이런 것도 있고 또한 향유에 대한 항목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사실 향유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향유 있다는 아닙니다. 하고 있다는 거. 예, 그걸 조금 네, 저도 말씀해 그거는 주시고. 똑같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기금이 완성되는 조건 속에서의
복권기금이고 네네, 복권 있죠. 그다음에 네네. 복권기금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하고요. 문화복지 차원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그런 지점에서 좀 약간 전면적 검토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예. 될저것 같아요. 잘못 오해를 또 듣는 분들이 하실까 봐 네, 아, 제가 그렇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지원에 대해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박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 이렇게 분리해서 응용 부분들을 지원하자는 거에 저도 사실은 좀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있는 지원 체계에서 자꾸 새로운 것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다 수용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기초예술의 위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한 게 이제 요새 하도 이제 융합의 시대고 융합 예술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장르적인 어떤 특성을 사실은 무엇으로 볼 거냐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사실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음악이 저희는 자신 저희도 음악을 하지만 저도 전자음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전자음악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전자음악을 처음에 하고 뭐 다른 악기들하고 전자적인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상이 들어오고 모션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음악이라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떠한 장르로 많이 바뀌는 경향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융합적인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들을 사실 어디 기초에 넣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어떤 분야를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자,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윤선 네. 위원님, 네. 저는 예,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지금 예술위원회에서의 지원 사업이 창작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전통의 어떤 그 특수성을 생각해서 전통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의 어떤 항목이 저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꾸 늘어나는 어떤 융합적인 거는 계속 세분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문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그 연극 자체, 또 문학 자체의 그 기본에 대한 지원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 음악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반드시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복원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막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국악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국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접근과 외람되지만 국악 향유의 한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선 위원님. 지금 사실 이제 국악 향유라고 하면은 결국 국악 단체들이 지금 뭐 신나는 예술 여행이나 뭐 이런 이제 가서 찾아가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체 레퍼토리를 갖고 가기도 하지만은요 거의 지역에 가면은 지역에서 원하는 거는 뭐 트로트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원하게 돼요. 사실 그게 국악이라 볼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향유를 물론 이제 우리가 신나는 예술 여행이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오게 하는 향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국악원에서도 공연을 하고 각 시도별로 이제 그 자체의 그 악단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향유하고 결이 다르게요. 저는 어떤 개인적인 연주자들의 역량을 좀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이들과 만나게 하는 작업, 연기하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조금 긴 질문이 의견인 것 같은데요.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예술의 확장성에 대해 대단히 공감합니다. 아르코 직원이지만 개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전체 토론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전통적인 기초예술 창작 방식에 대한 지원은 예산 당국이나 정치적 자원 분배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국회나 예산 당국을 새롭게 설득하기란 요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박신희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기초예술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채널이나 창작 방식이 재원 확보에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술위를 비롯하여 지원 기관이 제3의 창작 방식에 대한 지원을 하자면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술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기초 예술의 확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지, 예술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길어서 제가 읽다가 까먹었습니다. 앞에 부분을. 네. 일단은 지금 위원회 직원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직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 가서요, 기초예술 재원 달라 그러면 당연히 안 줘요. 왜냐하면 효용성이 없잖아요. 기재부는 모든 자원이라는 것은 효용성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일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변화를 줄수 있는 예술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19 때에도 예술가들이 뭔가 단합을 해서 새로운 연대를 보여주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한다든가 뭔가 이런 예술가로서의 어떤 액션 같은 것들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술 개념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좀 사회적 가치 속에서 저는 설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분도 이런 방식이 결국은 예상당국을 설득하는데 좀 동력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예술에 대해서는 약간 전통적인 예술가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커뮤니티 아트나 소셜 아트나 다들 전통적인 예술가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채널 자체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갖겠다는 거고, 자기 개인 창작을 보여주는 이런 절대 창작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 소통 자체를 자신의 창작 방식으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예술에, 당연히 그건 예술에서 비롯한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술가들이 반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이런 새로운 대안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호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인식을 달리하는 데 기여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예술의 새로운 채널이라든가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여기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순수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 새로운 예술에 대한 지원이 만약 된다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기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어떤 위축감, 소외감들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각하는 것은 기초적인 예술의 예산도 같이 증액을 하고 또 더불어서 요새처럼 기술과 아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의 예산도 같이 증액이 된다면은 그런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가 않을까. 근데 기재부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어떠한 방식을 저희가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 현장에서는요. 이용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이거는 지금 얘기 나온 지원 사업이나 기재부의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 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은 확보가 되고 그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들이, 뭐 MZ세대를 원하는 사업들이 만들어진다면 가능한데, 현장인들이 느끼기에는 기초 예술이 주어져야 되는 그 지원 사업들의 파이가 저쪽으로 분배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기존대로 그들이 기초 예술을 할수 있도록 확보해주고, 다른 어떤 형태의 제3의 창작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더 가지고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해도 이런 대화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네, 대신 마지막으로라도 그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말씀 못하신 분들을 못하신 어떤 내용이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희숙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전반적인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장르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 정책, 이 토론회를 하는 거는 지금 바로 이은경 저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일정량의 지원을 가지고 기초예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증액이 되고 다른 아트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렇게 뭐 긴장해서 서로의 입장을 막 표현할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많은 자원이 있는 데서 내거 하면 되지, 다른 거를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적에서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저희가 이제 기초예술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걸 이제 키워야 된다. 존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진짜 더 나아지기를 그런 쪽에 더 가치를 두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무용 입장에서 순수 기초 예술에 사실은 다른 예술 장르는 다 중고등 교육 과정에 그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용 입장에서 나왔을 때 저희 무용이 아직도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술은 배우는 것만 아는 것만큼 안 감상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가게 될수 있는 무용에서도 좀 문화예술위원회나 이런 데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무용 과목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교과 과정에 정식으로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 주기를,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기초예술의 한 분야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아르코에서 계속적으로 대토론회를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기초예술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르코 공론장에 기초예술에 대한 글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또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장은 이제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방현석 교수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제가 그 예술위원회와 그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살고 있어서 참 그동안 행복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초예술 분야에 몸담고 또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고 마음이 상할까. 이번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옛날 자료 꺼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변하지 않는 인식들, 그리고 그 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사실은 변화가 필요하다. 조금, 어느 장르가 조금 어떻게 더 지원해주고, 뭐의 사업에 조금 얼마 더 받고, 참, 이제 그런 땜빵과 하소연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규모와 능력이 그럴 수준의 나라가 이미 아니다. 충분히 국격에 맞고 국가의 역량에 맞는 국가 기초예술 정책이 정말 수립돼야 한다. 그리고 다음 그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뚜렷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기초예술 종에 그러니까 몸담고 있는 또 그것을 또 아끼고 또 키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매우 당당하고 그리고 뜨뜻하게 요구해야 된다. 우리가 구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사실은 개인적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축적의 결과물로 오늘날 K-POP이고 K-드라마와 같은 이 K-시리즈가 나온 거지. 그거 없이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나 과거에는 국가의 역량이 안 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민간이 기초예술을 사랑하는 각자가 희생해서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걸 개인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희생을. 그러면 이제 국격에 맞는 그게 이루어지도록 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참 고생이 너무 많겠지만 그러니까 위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기초예술 문제를 공론화하는